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대로 효모를 내드리러 온 가수 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기가 죽진 않았는데? 아, 그래 보였구나. 네. 네, 여러분들 저 모르실까봐 제가 자소개 한 번만 해드리면요. 제가 그 미스트롯 시즌 1 기억나세요? 그 송가인 언니 나왔던 그 시즌 1에 제가 나왔었어요. 대학부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KBS 전국 프로 전국체전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서 제가 에가타라는 노래를 불러서 조금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삐용삐용이라는 노래, 또 그리고 얄미운 인생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신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곡을 제가 얄미운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괜찮으세요? 네, 가사가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얄미운 인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요, 얄미운 인생이라는 제 노래였고요. 이 노래 말고도 삐용삐용이라는 되게 귀여운 노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많이 들어봐 주세요. 아, 잠시만요. 네. 어, 다수님. 네. 잠시만, 그, 주캥이 형님 잠시 그 인사 한마디만 딱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기다리러 갔다가 내려가요. 아니, 아니, 여기 계시면 돼요. 여기 있다가요? 네네. 어? 잘 찾지만 갈게요. 역시 어린아이가 이쁜 누나를 좋아하는군요. 예, 이쁜 언니를 좋아해요. 예. 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메들리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 우리 여러분들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중간중간 노래도 끊기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어차피 뭐 인생이 원래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오늘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또 내일 열심히 우리 살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메들리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강승현 맞아요. 한 번만 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요 막 춤추는 영상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이렇게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그러면 메들리 불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노래인데요. 되게 신나는 노래만 모아봤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노래 있으면 신나게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타트.